머리가 길구만. 아, 모르겠다. 좀더 올려야 되나? 여기가 그 이렇게 방을 한번 쑥들 이렇게 둘러 보여주고 싶은데 여기가 조명이 좀 노래요. 그래서 저도 이제 좀 늦게 킨 이유가 딱 킬라고 했는데 화면을 보니까 너무 노랗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뭔가 다녀보면서 봤는데 어딜 가도 똑같아서 그냥 뭐 약간 이런 노란 조명 감안하고 봐야 됩니다. 그래도 뭐막 이상할 정도로 노라진 않죠? 오늘 아니 근데 이게 조명이 너무 노래갖고 뭔가 이렇게 약간 옷 색깔이 조금 육안으로 보는 거랑 많이 달라 보이네. 오늘 그냥 약간 좀 귀여운 컨셉으로 갔습니다. 뭔가 그냥 검은 티만 하나 딱 입고 할라 했는데 너무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니 써보고 근데 또 비니를 쓰니까 약간 뭔가 앞머리가 너무 뭔가 이렇게 좀 그래갖고 이제 앞머리 시선 분산용으로 딱 이제 안경 썼고 근데 이렇게 뭔가 머리를 너무 이렇게 뭘 비니에다가 안경까지 쓰니까 머리는 너무 많은데 이제 티한 점만 입고 있으면 또 그러니까 이제 셔츠 하나 이렇게 주섬주섬 꺼내 입고 하다 보니까 뭔가 좀 많이 차려입고 뭔가 많이 착용하고 이제 키게 됐는데 제가 원래 안경을 항상 한 네다섯 개씩 가방에 들고 다니거든요. 지금도 이제 바로 옆에 가방에 안경이 한네개 있거든요. 네. 이제 뿔테 안경 이제 이거 항상 많이 자주 쓰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많이 보여줬으니까 한번 많이 안 보여준 안경을 쓰고 있어보자 해서 이제 써봤습니다. 평소에는 이것저것 안경 되게 돌아가면서 많이 쓰는데 뭔가 모아분들 앞에서는 뿔테 안경을 많이 써봤는데 제가 뭔가 투명 안경 그리고 약간 뭐 네모난 안경 뭐 이런 호피 안경 이런 것도 평소에는 좀잘 쓰고 나가거든요. 근데 모아분들한테 보여준 적이 많이 없으니까 그래도 뭔가 익숙하고 편안한 뿔테만 썼었는데 오늘 한번 딴거 써봤습니다. 브이에메이 때 찍은 사진 있어요? 없어요. 진짜 너무 바빴어요. 너무 바빴고 너무 정신없었고 그리고 그날 너무 좀 떨리기도 했고 렌즈 없는 겁니다. 잠깐만. 앞머리가
얘가 또 이렇게 썼는데 앞머리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몇 가닥 이렇게 위로 올린 다음에 좀 앞머리 가볍게 하고 쓴 겁니다. 한번 오케이, 원래대로. 본인 객관화가 잘돼 있는 편. 아, 돌렸었다. 아이. 아, 그래요? 머리카락 없는 것도 괜찮아요? 기다리기다. 머리카락 나눠야 돼. 세세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머리 안 감았냐고요? 저 오늘 아침 한 5시쯤에도 한번 감았고, 그러고 낮 3시쯤에도 한번 감았어요. 오늘 샤워를 좀 이렇게 두 번이나 하게 되는 일정이 있었습니다. 아, 잠깐만, 다시. 섬세한 작용이, 작업이 필요해요. 기다려. 딱 처음이 괜찮은데, 그죠? 제가 샤워를 하루에 두 번을 하면 두 번을 하지 안 감는 사람은 아닙니다. 낫 배드 괜찮다. 근데 조명이 너무 노랗긴 하다. 맞죠? 요즘에도 샤워 길게 해? 저 요즘 챌린지 하고 있어요. 혼자만의 챌린지. 딱그 마음에 드는 곡두 개를 골라갖고 두곡 안에 씻고 나오는 거예요. 요즘은 아니고 사실 이제 미국 출국하고 나서 미국에 있는 동안 계속 그러고 있어요. 왜냐면은 너무 피곤하니까 빨리 씻고 자고 싶은데 이제 빨리 씻으려고 뭔가 저 스스로한테 이제 미션을 거는 거예요. 이제 두 곡을 딱 틀어놓고 그에 이제 저도 사실 뭐 과학적 근거 이런 건 진짜 모르겠고 그냥 주워 들은 건데 샤워를 할 때는 여러분 위에서부터 아래로 순서로 하는 게 좋대요, 건강에. 그래서 딱 틀을 놓자마자 이제 급하게 이제 샤워부스 들어가서 물 틀고 머리 적신 다음에 이제 샴푸하고 그다음에 이제 트리트먼트 하면서 트리트먼트는 여러분 바로 닦는 게 아니고 이제 한 다음에 좀몇번 냅둬두는 거죠. 그래서 트리트먼트 이렇게 막 묻히고 양치하고 양치 끝나면은 이제 트리트먼트 걷어낸 거 동시에 이제 가글도 같이 하면서 바디워시 이렇게 막 슉슉슉 하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세수하고 저는 이렇게 샤워 루틴이 되는데 이제 곡두 개를 딱 해놓고 와 이제 막 하다가 곡 하나 끝나면은 이제 곡이 하나 남았으니까 막 이제 다급해져갖고 나도 안 된다. 꼭 남은 곡 하나 안에 빨리 씻어야 된다. 이렇게 사실 두 곡이 지나가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만 뭔가 두 곡이 지나가서 샤워가 끝나면은 나에게 뭔가 큰 일이 일어날 것처럼 이렇게 긴장감을 주면서 하고 있습니다. 너 아까 오프닝 때 어떻게 했지? 오프닝 때나 마음에 들었는데 그냥 할게요. 1시간 샤워를 6분으로 줄이다니. 근데 사실 뭐 이제 그것도 이제 제가 뭔가 아, 진짜 고된 하루였다 싶은 날에나 1시간을 하는 거지. 평소에는 뭐한 20분? 뭐 20분도 사실 길게 하는 거긴 하지만
제가 뭐 매일매일 한 시간씩 사업을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귀여워, 귀여워. 웃을 때 귀여워. 감사합니다. 지금이 딱 좋아. 그만 갈라요. 네. 좀만 더 가릴게요. 수빈은 대머리인데도 항상 잘생겼어? 대머리여도 잘생겼어 아니에요? 난 대머리 해보고 싶긴 해요. 사실 이번 여름에 진짜 느꼈음. 아, 머리 밀고 싶다. 라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회사에서 남준형을 만났는데 머리를 미셨더라고요. 그래서 어?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했는데 아, 더워서 밀었다. 이렇게 하시길래 한번 남준형의 뜻을 나도 이어받아 볼까? 대머리 도전 보고 아직은 아닌 것 같고 연차 쌓이면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여름에 갑자기 밀고 나타날지도. 군대 얘기는 멀었으니까 하지 마시고요. 대머리 하면 손민수 한다고요? 오케이. 컴백 스포해줘. 스포할 게 아직 없는데. 아니 근데 백보모 나온 지 얼마 됐다고 벌써 또 스포를. 지금은 백보모를 즐겨주세요. 어땠어요 여러분? 사실 뭔가 그런 건 처음이었잖아요. 저희가 뭔가 이제 무대를 선공개했던 건 처음이었잖아요. 항상 이제 절차대로 음원을 내고 뭐 이렇게 음악 방송에서 컴백을 하고 이랬었지. 시상식에서 뭔가 선공개를 한 다음에 음원을 내고 이랬던 것도 처음이었잖아요. 무대를 먼저 보여줬던 게좀 걱정도 좀 있었고 했거든요. 그죠, 노래 좋죠. 사실 이거를 뭔가 아막 너무 무섭더라고요 조금. 제가 콘서트 할 때도 여러분 제가 안 떠는 거 아시죠? 제가 진짜 긴장 안 하는 멤버잖아요. 와 근데 V.M.이 하려는데 너무 막 무섭고 막 떨리는 거예요. 이게 약간 아무도 모르는 노래를 시상식에서 처음으로 공개하는 거고, 그리고 사실 우리만 무대를 선 것도 아니고 이제 아니타라는 피처링 가수와 함께 또 서는 거였고, 그리고 이게 원래 컴백 같으면 뭐 이제 한 주에 있는 음악 방송을 이제 따다닥 연달아서 보여줄 수 있으니까 괜찮은데. 이번 거는 뭔가 한번 보여준 다음에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이 동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제 딱
기록으로 남으면은 이제 모아들이 좀 오랫동안 이렇게 돌려봐야 될 영상이 될 텐데, 와, 비니 샀네, 비니. 헐. 아무튼 이제 여러분이 이제 그 신앙생활을 되게 많이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돌려볼 것 같은데, 아, 이제 여기서 또 실수하면 어떡하나. 이게 또 산업도 아니고 생방이고 막 이러니까 걱정이 많았는데 잘 나왔던 것 같아요. 야, 어때? 태화 보고 있냐? 벗을까? 앞머리가 너무 길어갖고 모자를 쓸라 했는데, 모자 쓰니까 눌려갖고 더 불편한 것 같아. 벗을까요? 근데 제가 원래는 안 그랬거든요. 원래 안 그랬는데 한 작년쯤부터 그래서 이렇게 약간 쌍꺼풀, 눈꺼풀, 쌍꺼풀 뭐라 해야 되지? 그거 자꾸 앞머리가 이렇게 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갖고 떼야 됐었거든요. 그래갖고 제가 멤버한테 물어봤어요. 이제 연준이 형 말고는 저희 됐다 이제. 저는 약간 속쌍꺼풀의 느낌이긴 하지만 다 이제 쌍꺼풀이 있잖아요. 그래서 야 얘들아 너네도 앞머리 이제 뭐를 쌍꺼풀에 이제 이렇게 좀 낑기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애들이 당연하죠. 뭐형 지금까지 안 낑겼어요? 이러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나는 내 인생 23년 동안 낑겨본 적이 없는데 작년부터 계속 막 이렇게 막 끼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럴까 했는데 요즘도 앞머리가 많이 길어져서 그런가? 이렇게 감고 있다 딱 뜨면은 이렇게 들어서 빼야 돼요. 여기 앞머리가 딱 낑긴다 해야 되나? 아, 강태현 저거 댓글 하나 달고 나갔나 보네. 아, 위버스에서 댓글 달고 있어요. 응? 안 달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뭐가 나은 것 같아요? 나 이런 거 진짜 혼자 못 고름. 이게 옆에서 강단 있게 말해줘야지 쓸지 말지, 갈지 말지, 살지 말지 이런 거 옆에서 다 강단 있게 말해줘야 고를 수 있음. 뭐 낑겨 놨다고 얹어 이러네. 오케이 얹을게. 안경 이제 빼라고 한 사람 한두명 끼라고 한 사람 한열명 그러니까 이제 끼고 있다가 이따 벗을게요. 약간 제가 원래는 귀국하고 귀국하고 라이브를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사실 뭔가 이제 안 키고 있는 동안 뭔가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약간 막할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모아들이랑. 그래서 아 이게 귀국까지 못 기다린다, 여기서 키고 이제 좀 얘기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막상 키니까 뭐 기억이 안 나네. 내가 뭔 얘기를 해야 될까? 언제 귀국해? 비밀입니다. 곧할 거예요. 얼마 안 남았어요.
겨울왕국 3 나온대요. 저 2를 안 봤어요. 2를 그 범규가 비행기에서 보고 있는 거 그냥 옆에서 훔쳐본 정도? 소리도 없이 그냥 화면만. 누가 제일 강단 있게 말해줘. 일단 휴닝카이는 항상 이제 물어보면은 뭐 형이 원하는 대로 뭐형 좋은 대로 해요 뭐 약간 그렇게 그냥 저한테 오히려 또 다시 한번 이렇게 넘기는 편이고, 태연이랑 범규가 이제 좀야 이거 살까 말까 하면은 사요 뭐 아니면은 아안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딱 얘기해 주는 편이고, 연준이 형은 다 그냥 그래라 뭐 살까요 말까요 사라 할까요 말까요 해라 갈까요 말까요 가라 약간 이런 편. 저도 물어봐놓고 의견 잘안 따르긴 해요. 오늘도 사실 이렇게 그러니까 쇼핑을 나갔다 왔어요. 그래서 이제 쇼핑을 간 다음에 야 이거 살까요 말까요 했는데 별론데 이러고 그래요 난 괜찮은데 이러고 이제 쓱 사고 나오고. 다 옆에서 저럴 거면 왜 물어보냐 쟤 약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뭔가 약간 그런 마음 있잖아요. 이제 이미 내 마음은 정해졌는데 약간 주변 인들로 인해서 뭔가 확답을 딱 찾고 싶은데 내 마음이랑 다른 답변이 나와도 일단 내 마음은 정해졌다. 너의 의견은 참고하겠지만 수용은 하지 않겠다. 거기는 몇 시야? 여기는 10시 20분. 밥은 틀기 직전에 먹었어요. 근데 좀저 말하고 싶었던 것도 그것도 저희 원래 슈퍼콘이었나? 그 런던에서 콘서트가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유럽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가볼 생각에 너무 이제 막 기대도 많이 했고, 그리고 이제 공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루가 비어서 하루 휴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박이다. 런던에서 하루 휴가라니. 진짜 끝내주는 하루 휴가를 보내고 와야지. 이제 유명한 거 보고, 막 길거리도 걸어 다니고, 이것저것 사고, 이제 아주 누려주겠어.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아, 슈퍼콘이 이제 좀, 여러분 알지 볼지 모르겠는데, 약간 좀, 현지에 뭔가 어떤 이슈로 인해서 이렇게 취소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아, 너무 아쉬운 거예요. 사실 뭔가 저희가 유럽을 한 번도 안 가봤잖아요. 그래서 유럽에 있는 모아들도 되게 기뻐했을 거고 기대했을 거고, 나도 이제 유럽을 처음 간다는 생각에 되게 좀 기대했는데 아쉽게 됐어요. 여러분, 다음 투어 때 가보는 걸로. 제목이 왜 점이야? 할게 없어서요. 제목을 뭐라 해야 할지 이제 생각은 안 했는데, 제가 아까 한 9시 반쯤 키겠다고 이제 위버스에서 얘기했는데, 밥을 먹고 이제 딱 시간을 보니까 9시 반은 이미 지나 있고, 그래서 빨리 키려고 이제 급하게 키다 보니까 제목 생각할 틈이 어딨냐, 늦었는데 빨리 아무거나 써야지 하고 이제 그냥 점 하나 찍고 왔어요.
슈퍼파츠 뭐냐고요? 아, 너무 바빠서. 근데 바쁘다고 하면서 이제 제가 보고 싶은 거다 보고 있긴 한데, 그런 거 보면 좀 핑계인 것 같긴 한데, 저 지금 무빙이랑 이제 애니메이션 몇개좀 봤거든요. 수우파는 이제 사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수우파2는 지금 그냥 그 뭐랄까 그냥 대결하고 막 이번에 메가쿠루 했더라고요. 그래서 메가쿠루 보고 그냥 유튜브에 그냥 클립 올라오는 정도로만 그냥 뭐 대결 뭐 이런 것만 찾아보고 있어요. 애니 추천해달라고요? 제가 요즘 본게다 좀, 이게 좀 건전하지 못한, 약간, 애니가 좀 그런 장면들이 좀 많잖아요. 뭔가 좀 수위 높은 좀 장면들이 좀 뭔가 있잖아요. 약간 그런 것들 많이 섞여 있는 것들이라 이게 뭔가 막 제가 추천을 해주기가 좀. 근데 일단 그 주술회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시부야 사변편 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저는 주술회전이 뭔지 원작도 이제 내용을 다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제 제일 기대하고 있는 그 파트인데 이게 나와서 이제 실시간으로 챙겨보고 있죠, 저는. 재밌어요. 벌써 재밌어요. 아직 3화밖에 안 나왔는데 벌써 재밌어요. 다른 거 좋아하는 건 없어? 다른 거요? 요즘 무빙 진짜 재밌게 보고 있고, 왜냐면 전 무빙도 원작을 이미 봤거든요, 다. 만화책으로. 그, 제가 중학생 땐가 고등학생 땐가 한창 이제 쉬는 시간이랑 점심시간만 되면은 바로 이제 독서실로 달려가서, 그래, 고등학생 아니었다. 중학생 때였다. 한 중3? 중2? 그때쯤에 이제 한창 이제 강풀 작가님 만화책에 빠져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무빙 말고도 그 작가님의 여러 가지 책들을 이미 전싹다 봤는데, 그때 너무 재밌게 봤었고, 이미 만화책으로 다 봤었는데, 그게 또 이제 실사가 된다, 이랬고, 그 내용이 실사가 될까? 했는데 되더라고요.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약간 이거 제가 기억하는 내용이랑 조금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각색을 좀 했나? 했을까요? 사실 좀 긴가민가요. 제 중딩 때여갖고 좀 기억이 잘안 나요. 근데 보면서 아 맞아 이런 게 있었지 약간 이런 내용도 있었는데 오 이런 게 있었나 하는 내용도 있었고. 고개 밑으로 하면 조명 바뀐다고요? 오, 잠깐 바뀐다. 딱이 색깔이면 좋은데. 근데 약간 이게 자꾸 노란 조명이 이렇게 침투해갖고 어쩔 수 없어. 여러분이 잘 보정해 주세요. 인사 잘한다? 어우, 유치해, 아. 필터 써달라고요?
딱히 재밌는 필터가 없는데? 필터 없이 그냥 있는 대로 삽시다. 없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그죠? 사실 그래. 얘기도 하기로 했었죠.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비비렉사님이랑 만난 거를 많이 물어봐 주셨죠. 이제 위버스에서든 뭐 많이 물어봐 주시고 지금도 이제 댓글에 많이 올라오는데 약간 뭔가 그러니까 저는 연습생 때 비비렉사님 노래로 엄청 위로도 많이 됐었고 가사가 되게 뭔가 내 얘기 같은 것도 많았고 지금도 그러고 그러면서 막 사실 저는 막 팬심으로 막 이렇게 찾아봤었거든. 그러면서 사실 연습생 때도 막 비비렉사가 뭐 인터뷰한 거뭐 이런 것도 다 찾아보고 그러면서 아 마인드가 참막 멋있다 막 이러면서 되게 좋아하고 이렇게 존경하게 된 가수였는데. 그런 가수를 시상식에도 만난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저는 퍼포머로서 나오고 이제 비비렉사는 또 시상자로서 나오고 이러면서 거기서 이렇게 딱 만나는 것도 너무 신기했고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만난다는 거를 전날에 알았어요. 시상식 전날에. 그래서 이게 만날 수 있을까나? 왜냐면 같은 퍼포머도 아니고 이러니까 이게 시간이 되려나 해갖고 이제 그 알게 된 때는 이제 좀 시간이 저녁 늦은 시간대여서 이제 밤늦게 연락하는 건 조금 실례일까 봐 다음날 시상식 당일날 아침에 이제 연락을 해봤죠. 아뭐 하이 비비 하면서 이제 듣기로는 시상자로서 프레젠터로서 등장한다고 들었는데 맞냐 이렇게 연락을 드렸는데 맞다 뭐 너네도 이제 퍼포머로 나온다고 들었다 이렇게 답장이 오면서 우리 이제 만나자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내가 이제 Let's meet BB 이렇게 말하고 싶었지만 너무 부담스러워 할까봐 말은 못하고 있었는데 먼저 말을 이제 흔쾌히 해주셔갖고 저도 너무 기뻤었고 근데 이제 사실 저는 이제 아무래도 K 아이돌이다 보니까 좀 컨텐츠를 찍기 많잖아요. 사진이든 영상이든 이러면서 되게 좀 많은 걸 찍고 있었고 좀 너무 정신이 없으면서 이제 답장도 제가 잘 못하고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막 흐지부지 어영부영 이렇게 못 만나는 것처럼 얘기하다가 레드카펫에서 만나자고 마침 둘이 동시에 이제 레드카펫으로 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맞을 것 같다. 레드카펫에서 인사를 하자 이래갖고 아 너무 좋다 이렇게 했는데 진짜 좀 운명이 장난인 게 저희가 레드카펫 먼저 가서 사진을 찍고 이제 수상을 할 차례가 됐는데 그 수상자가 이제 앞에 다른 분이 계셔갖고 잠깐 동안 백스테이지에 빠져 있었어요. 근데 그 빠져 있는 잠깐 동안 이제 비비렉사가 와서 레드카펫을 다 찍고 우리 앞 차례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백스테이지에 있는데 막 사람들이 막 비비렉사 소리 지르는 게막다 들리고 이래갖고 아이고 망했다 이거 만나야 되는데 아유 이거 우리 잠깐 뒤로 빠진 사이에 다 하고 지나가시나 보다. 아, 타이밍이 너무 안 맞네. 이러고 이제 나왔는데 레드카펫에 이제 구경 와주신 팬분들이 다 이제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비비렉사 지나갔다. 이러고 I know, I know. 이러고 이제 씁쓸하게 갔는데 시상식 들어가기 전까지도 막 만나려고 했는데 시간이 계속 안 돼갖고 못 만났다가 정말 우연히도
이제 저희가 같이 앉아있는 좌석이 굉장히 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이제 못 만나갖고 약간 이렇게 조금 시무룩해 있었는데, 이제 직원분께서 수빈 씨, 비밀학사 씨, 수빈 씨 근처에 있대요. 인사하면 좋겠다. 이랬고, 진짜요? 너무 다행이다. 얼굴 꼭 보고 싶었는데, 이러고 가고 있는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이제 가는 길에 갑자기 어떤 여자분이 Where's my 수빈? 이러면서 얘기를 해갖고, 이거 그녀다. 딱 뒤돌아봤는데 비밀엑사가 막 반갑고 인사하면서 또 와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막 반갑고, 하루 동안 계속 만나려고 끙끙거렸는데 못 만났다가 이제 거기서 우연히 만나니까 너무 신기하고 이러면서, 비비, 뭐, I miss you, 뭐, 이제 반갑게 인사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비비가 먼저 이제 셀카 찍자고 얘기해 주시고, 그래서 가서 셀카를 찍었는데, 약간 좀 후회되는 게, 내가 핸드폰을 들고 가서 내 핸드폰으로 진짜 셀카 한 100장 찍고 왔어야 됐는데, 제가 핸드폰을 그때 놓고 갔어서 제 폰으로 이제 셀카를 못 찍었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아쉽고, 다음에 만나면 진짜 셀카 한 몇십 장 찍고 가야지. 제가 약간 근데 거기서 진짜 이걸 뭔가 아까 그때 텍스트로 얘기 안 한다고 했던 이유가, 제가 말했다시피 좀 VM이 많이 떨렸어요. 제가 그때 좀 많이 떨렸고, 사실 이제 여러분들한테 처음 공개하는 건데, 처음 얘기하는 건데, 미국에 와서 사실 뭐늘 그랬듯 시상식에서는 늘 그랬던 일인데, 이제 좀 리허설을 하고 이러면서 동작도 많이 바뀌었고 동선도 바뀌었고, 그리고 사실 소품이 있었는데 소품도 사라졌어요. 이제 소품도 사라지고, 약간 뭔가 약간 우리가 되게 의도하고 뭔가 준비했던 무대들이 뭔가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빠지면서 수정이 되니까 너무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대가 잘 나올까 좀 많이 걱정도 됐었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좀 제가 사람 많은 거를 좀 버거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약간 뭔가 시상식 자리에 이렇게 가는 것도 조금 약간 쉽지는 않은 하루겠다, 이렇게 좀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그날 되게 좀 뭔가 하루가 되게 좀 계속 긴장의 연속이었거든요. 좀막 불안하고 걱정되고 이랬는데, 딱 비밀스러워 만나니까 진짜 막 이제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이렇게 뭔가 다 녹는다고 해야 되나? 막 이렇게 갑자기 마음이 막 안정되고, 이제 객석에 앉아있다가 살짝 이제 옆을 봤는데 우연히 딱 눈이 마주치면은 이제 비비가 막 웃어주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이제 막 심신의 안정이 되고 막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뭘까? 뭔가 약간 내가 마냥 그냥 단순히 좋아하는 팬심, 존경하는 가수 그 이상의 뭔가 관계성을 느꼈달까, 거기서. 그래서 되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사실 언어의 장벽이 있으니까 어떻게 제가 이런 마음을 전달은 못하겠지만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맞아요. 들었어요. 봤어요. 10월에 이제 한국에서 콘서트를 한다고 봤는데, 그때 제가 또 한창 활동 중일 때일 거니까, 갈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시간이 된다면은 늦게라도 꼭 가고 싶은데, 아마 스케줄상 못갈 확률이 좀 많이 높지 않을까.
샤키라의 스웨덴 어떻게 생각하나요? 와, 근데 제가 그 갔잖아요. 갔는데 사실 VMA 뭐 약간 미국의 3대 시상식 중 하나고 진짜 너무너무 크고 이제 역사가 되게 깊고 뭐 그런 거 당연히 다 너무 알고 있고 이제 거기서 레전드 무대가 많이 나왔다. 너무 유명한 가수분들이 출연한다라는 거다 알고 있는데 진짜 좀 깜짝 놀랐던 게 가서 앉았는데 오프닝부터 막 엔싱크가 나오고 진짜 엔싱크 나왔을 때 진짜 깜짝 놀랐어요. 엔싱크 나오고 막 관객이 막 관객석이 막 웅성웅성하길래 뭐지 뭐지 누가 왔나 하고 딱 옆을 봤는데 진짜 한 1m 간격에서 테일러 스위프트가 지나가는 거예요. 진짜 깜짝 놀라가지고 테일러 스위프트가 뭔지 몰랐거든요 저는. 보면서 와 내가 테일러 스위프트와 1m 간격에 막 너무 신기하고 진짜 슈퍼스타 분들이 막 찾아오니까 너무 신기했어요. 저스틴 팀버레이크 뭐릴 웨인 막 그래 아까 말씀하셨던 샤키라 막 진짜 그 유튜브에서나 보던 그런 분들이 진짜 막내 눈앞에도 공연하고 있고 내눈 바로 앞에도 같이 나랑 앉아 있고 이러니까 와 우리가 참 과분한 곳에 초대받았구나 새삼 막 체감되고 진짜 테일러 스위프트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진짜 깜짝 놀랐어요 오는 줄 몰랐거든요 근데 바로 옆에 지나가는데 와막그막 아우라가 막 너무 이게 뭐라 해야 될까 이게 너무 아름다우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아무튼 이제 뭔 얘기 할래 했지? 그 맞아 되게 신났어요 시상식 때 사실 이제 뭐 걱정하고 긴장한 거그막 그런 건 둘째 치고 그냥 내가 되게 이렇게 막 사실 모든 이들의 약간 뭐랄까 모든 이들의 연예인 그러니까 정말 연예인들의 연예인 이런 사람들이 막내 눈앞에서 왔다리 갔다리 막 공연도 하시고 막 박수 치고 있고 이러니까 너무 신기하고 재밌더라고요. 테일러 스위프트의 최애곡이요? 사실 올해는 근데 좀 신기했던 게 그러니까 그 수상 후보가 나오잖아요. 근데 어떤 후보에도 테일러 스위프트 분의 안티 히어로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계속 수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올해 노래인가 보다. 안티어로 실제로 저도 올해 진짜 많이 듣기도 했고. 근데 사실 이제
저희가 또 이제 아니타랑 같이 콜라보를 했잖아요. 네, 이제 콜라보를 저희가 많은 가수분들이랑 했지만, 뭔가 이렇게 아니타만큼 이렇게 좀 친해지고 가까워졌던 가수는 없었는데, 아니타가 되게 저희한테 마음을 되게 활짝 열어주고, 되게 이제 친화적으로 다가와줬어요. 저는 좀 낯을 너무 많이 가리는 성격이다 보니까, 다른 멤버들에 비해서는 이제 이렇게 막 친해지진 못했지만, 같이 연습하고 같이 무대에 서면서 되게 고마웠었고, 그리고 이제 데모로 이제 처음 들었을 때는 이제 아니타의 목소리가 아니었으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음원이 완성됐다고 들었는데, 이제 아니타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너무 이제 너무 매력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때는 이제 아니타라는 가수를 몰랐었고, 오 뭐야, 오 목소리 진짜 목소리가 완전 쩐다 이러면서 이제 노래를 들어봤었는데, 막 노래 다 너무 신나고, 근데 저는 백보모 할때 아니타 목소리가 제일 매력적이었었어요. 아니타 노래 싹다 들어봤거든요. 근데 백보모에서의 아니타가 저는 제일 좀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개인적인 견해. 사실 아니타가 좀 되게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저희 춤이 조금 이번에 어렵기도 했었고, 아니타는 또 아니타의 솔로 퍼포먼스가 따로 있었는데 저희 것까지 같이 준비해주고 이러느라 좀 스케줄 상으로도 힘들었을 거고, 춤 따라오는 것도 되게 힘들었을 거고 이랬을 텐데, 저희 앞에서 항상 이제 좀 되게 웃으면서 밝게 해주고 파이팅 넘치는 그런 가수분이셨어서, 아니타랑 있을 때 되게 즐겁게 연습했던 것 같아요, 같이. 되게 고마워요. 제가 그 영상을 봤거든요. 아니타 팬분들이 다 같이 모여갖고, 이제 뭔가 뭐라 해야 되지? 이렇게 빔 프로젝트? 그걸로 이제 저희 백보모 무대를 다 같이 보면서 이제 막 리액션하고 막 이러는 걸 봤는데, 다 너무 재밌게 봤더라고요. 다 너무 재밌게 즐기고 있더라고요, 다들. 그래서 아이고, 되게 보기 좋고, 모아들도 저런 거 했으면 좋겠다. 다 같이 이제 모여갖고, 우리 막 컴백하는 날에 빔 프로젝트 연결해갖고 다 같이 이제 뮤비 틀어놓고 막. 맨날 한다고요? 올려줘요, 영상 좀. 저도 같이 좀 봅시다, 그런 거. 아, 진짜요? VMA 직원이 음원봉을 가지고 갈수 없다는데 제가 몰래 들어갔습니다. 아니, 왜냐면은 관객석에 모아봉이 꽤 많은 거예요. 모아봉이 되게 좀 생각보다 많고 이래서, 또 이제 모아봉을 들고 있는데 저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막 계속 이제 모아봉 있는 쪽에 이제 인사하고 이러면서 계속 이제 뭔가 컨택을 했는데 좀 뿌듯했거든요. 그런 데에서 모아봉이 진짜 생각보다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팬분들이 많이 와주셨구나. 근데 또 그런 비하인드가, 음원봉을 원래 들고 가면 안 됐군요. 잘했어요. 서울 콘 언제 하냐고요? 12월 8일이었나? 12월 15일? 12월 8일? 9일? 12월 초중반이지 않았나?
아, 2일 3일이에요. 12월 2일 3일. 12월 초구나. 아, 이것도 2일 3일이면은 아, 뭐가 될또내 생일 이벤트 막 서프라이즈 막 준비하고 막 이럴 텐데. 아, 또 내가 모르는 척 깜짝 놀란 척 해줘야겠네 이거. 아. 그러니까 모아봉 2 나오기 전인가 그러면은? 그러면은 지금 현재 있는 모아봉으로 아무튼 서울권까지는 해야 되는 거네. 앙콘 스포요? 사실 앙콘에 대해서는 아직 할수 있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 아직 저희도 몰라요. 앙콘의 뭐 샌리스트라든가 뭐 몰라요. 아직 저희도 그 뭐라 이 컨펌이 안 났어요. 모아봉 2 봤어요? 아니요, 저희는 모아봉 그 새로 생긴다는 것도 모아들로 알았어요. 수빈 커버 언제 나와? 이렇게 물어봐 주셨는데 사실 뭐 해야 되지? 커버 커버가 원래 그러니까 사실 곡까지도 정해졌었어요. 알겠어요, 진짜 임마. 그 뭐였지? 그러니까 원래 그 잠깐 한 4월 5월쯤에 잠깐 여유가 있었을 때 이제 커버곡을 급하게 녹음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뭘 할까? 근데 뭘 할까를 정하는데도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고, 왜냐면은 저와 회사와의 좀 의견 차이도 있었고, 뭔가 회사가 제가 했으면 하는 방향과 이제 제가 하고 싶었던 방향도 약간의 좀 이제 차이가 있었고, 이제 곡을 조율하면서도 딱 이제 둘이 합의하에 이거 하자라고 골랐을 때, 제가 커버하고 싶은 곡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또 사실 아직 제 커버곡 한 번도 못 냈잖아요. 그래서 첫 커버곡이니까 뭔가 욕심이 많으니까 아 근데 이거 하기 전에 이것도 해보면 안 되네 저것도 해보면 안 되네 이러면서 이것저것 계속 연습해보면서 저 혼자 막 불러보고 이러면서 제가 좀 솔직히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어요. 제가 회사에서는 이걸로 하자라고 딱 결정을 했는데 제가 너무 막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영부영 하다가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 버렸고, 그러면서 이제 또 시기를 놓쳤죠. 그래서 또 언제 또 여유 있는 시기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아, 그리고 이게 좀참 어려운 게, 제가 음역대가 너무 낮은 편이다 보니까 뭔가 이제 저는 웬만해선 다 원키로 하고 싶거든요. 사실 뭔가 그러니까 키를 낮추고 높이고 하면 약간 원곡의 좀 이런 걸좀 뭔가 해치는 것 같아서 최소한 원키로 하고 싶은데 이게 제 음역대로서로 이제 그 완곡을 부를 수 있는 곡이 정말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암만 늦어도 올해 안에는 낼수 있지 않을까라는 뭐 확답은 못하겠지만 암만 늦어도 올해 안에는 나오지 않을까요?
근데 이게 저 혼자만 할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저 혼자 연습하고 저 혼자 녹음하고 저 혼자 믹싱하고 저 혼자 마스터하고 이제 저 혼자 딱 발매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맞춰서 봐봐야지 한번. 올해가 세달 남았어.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른지. 사실 슈가러시라이드가 1월 달에 나왔잖아요. 저는 약간 슈로라 낸지 아직 뭔가 반년도 안된 느낌이거든요. 근데 꽤 지났더라고요. 단소 부를 줄 아냐고요? 못 부려요. 수빈이 엄지손가락을 시켜세울 수 있나요? 근데 이 얘기도 한번 하고 싶었어요. 에버랜드는 잘 다녀왔어? 이렇게 물어봐 주셨는데, 이거를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근데 어쨌든 한 번은 해야겠다라고 생각은 했어요. 제가 이제 출국 하루 전날에 하루 이제 휴가한 날이 있었어요. 근데 그 휴간 날에 친구들이랑 에버랜드를 갔는데, 계속 이제 마스크를 쓰고 있었는데, 아, 진짜 너무 더운 거예요. 땀이 막 주룩주룩 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뭔가 이제, 알아보더라도, 뭔가 이렇게 약간, 그렇게까지 인파가 몰릴 줄은 몰랐는데, 계속 쓰고 있다가 줄 서는 동안,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걸어 다니는 것도 아니고 이제 놀이기구 줄을 서 있었으니까 이제 좀 여기 사람들이 갇혀 있는 상태였으니까 잘안 보일 줄 알았어요, 제가. 이것도 제가 좀 안일했던 것도 맞고 제가 안 보일 줄 알고 이제 마스크도 벗었는데 이제 같이 줄서 있던 이제 앞뒤 옆 분들이 다막 알아보아 주시면서 막 이제 말을 걸어 주더라고. 그래서 그것도 되게 막,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때까지만 해도 막 기분 좋게 이제 막 사인도 하고 막 이러면서, 아유, 응원해주셔서 감사해요, 뭐 즐겁게 놀고 가세요 이러면서 이제 얘기도 나누고 했는데, 놀이기구 딱 한번 타고 나왔는데, 나오니까 막, 진짜 막, 100명이 넘는 인파가 출구를 꽉 막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몰랐는데 탁 타고 내리니까 그걸 이제 딱 보고 너무 좀 당혹스러운 거죠. 이제 저 혼자만 탄게 아니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랑 다 같이 탔는데 출구가 막히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도 못 나가고 있고 좀 길이 다 막혀 있고 에버랜드 직원분들이 막 와갖고 이제 저를 이제 끌고 가서 아유 잠깐 막 아유 막좀 지금 좀 뭔가 질서가 위험하다. 일단 기다려봐라. 약간 이게 있으면은 약간 뭐 에버랜드 있으면 안될것 같다. 약간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딱 하루 휴가인데 저도 이제 제돈 내고 친구들이랑 다 같이 온 건데 혼자 온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막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 근데 이거는 일단 이거부터 얘기할게요. 근데 저는 이거 모아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모아이신 분들은 이제 조용히 와갖고 막 팬이에요, 응원해요 이러고 그냥 쓱 가시는데 이제 뭔가 연예인이다라는 신기한 마음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냥 이제 악의 없이 악의를 가진 게 아니고 정말 그냥 마냥 신기한 마음으로 이제 다 이제 따라와 주셨던 거겠죠. 이제 막 따라오면서 계속 말 거시고 막 이렇게. 근데 이제 저는 제가 혼자 갔거나 제가 멤버랑 갔으면은 그래도 제가 막 같이 막 인사하면서 아, 네,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막 했을 텐데, 제가 이제 저랑 같은 직종에 있는 친구들이 아니었잖아요. 저랑 간 사람들이, 이것도 사실 친구 4명이서 만나기로 했는데 다른 친구들은 아직 안 왔었고, 근데 이제 저랑 친구 딱 둘이만 갔었는데, 이제 막 인파가 너무 몰려서 이제 좀 제가 놀라갖고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제 친구 얼굴도 다막 돌아다니고 이러고 있으니까, 이제 아직 안온 친구들한테 미안하다, 오면 안될것 같다 이제 얘기해서 그 친구들은 이제 다시 돌려보내고, 이제 제 친구한테도 좀 미안했고, 뭔가 제 옆에 있으면서 사진을 막 찍혔으니까 얼굴도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좀 아쉬운 하루였어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뭐한테 이렇게 막 뭐라 하는 거 진짜 전혀 아니고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막 뭐라 말해야 돼. 그러니까 그날 이제 막 저를 이렇게 막 날아다니시고 막 이런 분들한테도 막 뭐라 했던 게 아니고, 저는 진짜 상관없어요. 저는 이제 직업이 아이돌인데 당연히 감안해야 되는 건데, 저는 진짜 감안해야 되는 거고 감시할 수 있는 거고 전혀 저한테 이제 피해가 안 오는데, 제가 걱정되는 거는 거기 같이 있던 놀러 오신 다른 분들이 저로 인해서 이제 출구가 막혀서 못 나가고 막 되게 막 불편해 하시고, 내가 가는 곳마다 막 인파가 몰려 있으니까 좀 이렇게 에버랜드 직원분들도 되게 불편해 하시고, 약간 막 여러모로 좀 나로 인해서 좀 주변에 피해가 많이 간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이제 말을 하는 거지 막 제가 불편했다 이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는 이제 서로서로 좀 이렇게 조심하면 좋지 않을까. 저도 앞으로 이제 마스크 잘 쓰고 이제 꽁꽁 감추고 다닐 테니까, 약간 여러분들도 뭔가 막 이렇게 막좀 이런 일반적인 많은 다른 사람들, 우리 팬들이 아닌 좀 타인분들이 많은 곳에서는 서로서로 같이 조심하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한 번은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근데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저희 팬님분들은, 정말 팬님분들은 이렇게 되게 다가오기도 조심스럽고 이제 멀리서 응원해 주신 분들 많았고, 그냥 그랬던 분들 정말 이렇게 막 너무 소중한 우리 수빈이 이러면서 이렇게 좀 해주셨던 팬분들이라 생각하고, 그런 분들은 마냥 이제 좀 신기하셨겠죠. 저였어도 너무 신기했을 것 같아요. 막 에버랜드 갔는데 내 눈앞에 막 카라가 있다 이러면은 저 같아도 따라갈 것 같아요. 근데 그날 전 되게 재밌게 놀았어요. 에버랜드에서 좀 이렇게 사진도 많이 찍고, 이거 원래 제가 에버랜드 갔던 이유가 그거였거든요. 밤 되면은 야간 퍼레이드하고 불꽃축제하는 거 아시죠? 그거를 제가 어렸을 때는 진짜 1년에 한 번씩은 에버랜드 꼭 갔거든요. 저희가 가족끼리 다 같이. 근데 그걸 너무 재밌게 봤어갖고 간 김에 야간 퍼레이드랑 불꽃축제까지 보고 나와야겠다 이러고 갔는데, 좀 그런 사유들로 인해서 좀 일찍 나왔어요. 네, 일찍 나오고 이제 원래 에버랜드에서 만나기로 했었지만 이제 오지 마라 돌려보냈던 친구들이랑 이제 다 같이 합류를 해서 다시 막 남산타워도 갔고, 우리끼리 이제 막 한강 가서도 놀고, 뭐 진짜 그냥
노래 틀어놓고 계속 드라이브 하면서 막 여기저기 다니고 막 바다도 가려고 했는데 바다까지는 이제 아쉽게 못 갔고 이러면서 그날 진짜 재밌게 놀았거든요. 그래서 막 4명이서 만났나 5명이서 만났나 했는데 약간 뭔가 올해 최고의 하루였다라고 말해도 될 정도로 너무 재밌게 놀았던 날이었어서 오히려 에버랜드 나간 게 낫다. 그날 너무 재밌게 놀았어요. 제가 사진도 많이 찍었거든요. 나중에 인스타에 올릴게요, 여러분. 그리고 남산타워도 사실 맨날 촬영 때만 가봤지 이제 사적으로 놀러 간건 처음이었는데 제가 좀 사진 좀 보여줄까요? 자물쇠도 걸고 왔어요. 케이블카 타고 가면서 야경도 보고 사진도 찍고 석진이 형이랑 남준이 형도 보고 왔어요. 자물쇠도 하나 걸고 아 근데 이거 이거 자물쇠 여러분 그 있잖아요 이렇게 착하게 거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올라가기 전에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기 전에 1층에서 이거 저희가 새벽 2시였나? 새벽 1시 2시? 되게 늦은 시간에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위에 있는 매점은 싹다 문을 닫고 1층에 있는 것만 열려 있었어서 1층에 이제 매점 같은 데에서 이제 자물쇠를 사면서 거기 카운터 직원분이 그거 자물쇠 이렇게 잠그면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미리 잠그면 안 되고 걸면서 잠가야 돼요. 그 미리 걸면은 못 걸어요. 이렇게 얘기하셨고 친구들이 막 에이 누가 그래요? 에이 누가 그래요? 이랬는데 막그 카운터 분이 아니에요. 이거 실수하는 분들 많아요. 이거 잘못 잠가갖고 그냥 내려오신 분들 많아요. 이래갖고. 저희끼리 막 에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러면서 갔거든요 근데 올라갔는데 제가 올라가고 애들이 막 자물쇠에 글씨 쓰고 딱 저한테 주자마자 제가 잠궈버린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야 진짜 너 미쳤냐고 저도 딱 잠그고 아무렇지 않게 그냥 딱 뭐가 잘못된지도 모르고 자 이러고 줬는데 애들이 받고 야, 얘 미친 것 같다고 얘뭐 하냐고 이래갖고 나 진짜 너무 미안하다고 진짜 어떡하냐고 진짜 미안하다고 내가 내려갔다 와서 다시 사오겠다고 그 남산 타고 케이블카 올라갔을 때는 너무 늦은 시간이니까 다 닫아갖고 1층으로 다시 갔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진짜 미안하다고 막막 막 너무 미안해서 막 눈물이 날것 같은 거예요 막 그래서 막아 진짜 너무 미안하다고 이렇게 막 얘기했는데 이제 또 괴력인 친구가 제가 잠근 자물쇠를 이렇게 막 비틀면서 이제 빈틈을 만들어갖고 어찌어찌 간신히 이렇게 걸어놓고 왔는데 와
깜짝 놀랐어요 그때. 그게 나야. 그러니까 난 내가 그럴 줄 몰랐다 태어나. 진짜 깜짝 놀랐어 나 잠그고. 그리고 이제 한강 가서 저희끼리도 놀고. 잘 나온 사진. 아, 다안 보여지네. 그냥 나중에 인스타에 올리겠습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 사진을 생각보다 안 찍었네. 아, 근데 제가 약간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제가 사진 찍는 거 진짜 귀찮아하거든요. 기록 남기는 거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애들이 이제 놀다가도 사진 찍으면은, 아, 빨리 가자고, 시간 아깝다, 이렇게 얘기하는 편인데, 인스타그램을 시작하고 나서 사진 찍어준다고 하면은 이제 그냥 군말 없이 가서 포즈 잡고 있고, 이제 애들이 나만 찍어주니까 내가 미안해서, 얘들아 나도 찍어주게, 가서 서봐, 이렇게 하면서 나도 막 찍어주고 이러면서, 인스타그램을 시작하면서 약간 제 갤러리가 많이 풍부해지고 있다 해야 되나? 항상 이제 좀막 일할 때 찍은 사진, 그리고 그냥 뭐내 셀카 이런 거밖에 없었는데, 이제 뭔가 되게 일상적인 사진이 많아졌다 해야 되나? 내 친구들이랑 찍은 사진, 친구들이 날 찍어준 사진, 그리고 내가 뭐 찍어주는 친구들 사진, 뭐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서, 요즘 갤러리 보면은 진작 이렇게 살걸 그랬나 싶기도 하고, 갤러리 구경하는 것도 재밌더라고요. 비행기에서 할게 없어갖고 갤러리 보는데 재밌더라고요. 좋은 친구들이네, 그지? 애들이 그 제가 그 월말 정산 올리잖아요, 페이지 수빈 계정에. 근데 애들이 진짜 막 그걸로 경쟁을 한단 말이에요. 막 저는 이제 만난 친구들이 좀 되게 정해져 있는데, 항상 거기서 거기에요. 새로운 친구도 안 만나고 계속 만나는 친구들만 계속 만나는데, 거기 무리에서 이제 막 월말정산 때 내가 이거 막 경쟁을 해요. 누가 더 페이지 수빈 사진에 많이 올라가냐, 이걸로 이제 제가 딱 월말정산 사진 올리면은 이제 단톡방에 그 글을 보내요. 애들아 월말정산 올라갔어, 이러고 보내면 애들이 호다닥 들어가서 이제 자기 사진 몇장 들어갔나 체크해보고 막 순위 매기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너무 귀엽더라고요. 우리 애들도 그럼 이것을 올리면 내가 찍었다 네가 찍었다 그런다니깐요. 너무 귀엽잖아 그게. 얼마나 귀여워. 사실 찍어주는 것만으로 난 너무 고마운데, 자기들끼리 막 내가 더잘 찍었다, 뭐 너가 1등이네 2등이네 막 이런 거 얘기하는 게 너무 귀엽더라고. 다큰 남자애들이 왜 이렇게 귀엽게 놀아? 남자애들은 커도 똑같습니다. 저는 지금 놀고 있는 제 친구들이랑 진짜 30살, 40살이라도 지금처럼 똑같이 놀것 같아요. 진짜 좋은 친구들이다. 근데 요즘 약간 진짜 좀 진지하게 약간 주변, 아, 내가 인복이 진짜 너무 좋다. 요즘 정말 절실히 느끼고 있어요. 같이 일하고 있는 스태프분들도 그러니까 되게 너무 고마운 직원분들도 많고, 지금 같이 놀고 있는 친구들도 진짜 얘네랑은 진짜 내가 죽기 직전까지 같이 있겠다, 야 얘네랑은 죽어서도 같이 있겠다 친구들도 많고. 사실 우리 멤버들도, 아 강태현 있으니까 말하기 싫은데, 우리 멤버들도 이제 슬픈 일이긴 하지만, 정말 이제 얘기하고 싶지 않은 얘기긴 하지만,
이제 언젠가 이제 투모로우바이투게더라는 팀이 이제 약간 뭔가 공식적인 이름으로 이제 존재하지 않게 된다고 해도 내가 멤버들이랑은 죽기 직전까지 만나고 연락하고 얘네랑 그냥 이제 그러니까 내 인생에도 뗄 수가 없는 애들이 되겠구나 싶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갖고 요즘 좀아 내가 사람을 정말 잘 만났고 잘 골랐고 잘 사귀었구나 약간 이렇게 생각이 요즘 많이 들고 있어요. 무려 나를 만났으니 이러고 있네. 인복이 안 좋은 것 같다. 부러워 이렇게 해주시는데 사실 안 좋은 사람들도 만나봐야 아 이게 좋구나 안 좋구나 이제 약간 안목이 생기고 이제 걸을 수 있는 그런 게 생기기 때문에 되어보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진짜 많이 되었거든요. 저 진짜 온갖 이상한 애들 다 만나봤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잘 이렇게 판별할 수 있고 50대도 휴가가 아채먹자고 사기집을 할것 같은 맞아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이제 한국 돌아가면 아마 또 휴가가 그럴걸요 형 화채 먹을래요 형 아이스크림 먹을래요 이제 그건 물어봐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뭐야너뭐 먹을래 이러면은 형 먹고 싶은 거요 이런다 했잖아요 휴닝카이가 저랑 좀 이제 같은 그거니까 이렇게 남한테 좀 떠맡겨요 선택권을 그래서 이제 형뭐 같이 야식 먹을래요 이러면은 그래 니뭐 먹고 싶은데 형은 뭐 먹고 싶은데요 뭐아난난 상관없어 너뭐 먹고 싶은데 아 저도 진짜 상관없어요 뭐아 그럼 나는 배는 딱히 안 고프니까 약간 디저트류로 하자 오케이 내가 디저트류로 정했으니까 세부적인 건 니가 정해 이러면은 이제 휴닝카이가 아 그러면은 화채나 아이스크림으로 고르죠 아 제가 여기까지 골랐으니까 둘 중에 하나는 형이 정해요 이러면은 이제 또 내가 아 그래 그럼 뭐 화채로 가볼까 대신 화채는 아 딸기 화채 먹을까 뭐 샤인머스켓 화채 먹을까 아 그건 네가 정해 이러면서 계속 이제 무슨 탁구하는 것 마냥 이렇게 맞아 약간 태연이 이제 셋이 먹게 되면 태연이한테 정하라고 하고 그래요 저희가 근데 이게 사람들이 다 이제 옆에서 보고 있으면은 아 휴닝카이 씨랑 수빈 씨는 너무 착해서 달이라고 당신들 먹고 싶은 거 먹으라고 좀 이렇게 줏대 있게 골라라 이렇게 하는데 저랑 휴닝카이는 배려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진짜 다 괜찮아서 진짜로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아 저희 진짜 막 거기서 뭐 곱창 먹자 막창 먹자 피자 먹자 치킨 먹자 뭐 아이스크림을 먹자 뭘 먹자 뭐 해도 다 오케이 했을 거예요 저랑 휴닝카이는 수빈이 내 남친이랑 닮았다고요? 굉장한 남친을 보유하고 계시는 보조 개질러 달라. 뭘 앵이야? 아, 저 요즘 저거 그러니까 그 요즘 약간 저희 팀 내에서 조금 유행하고 있는 유행까지는 아니긴 한데 사실 저희가 입으로든 텍스트로든 앵, 헉 이걸 진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약간 뭔가 막 황당한 걸 봤다 이러면은 헉 입으로도 그러고
카톡 같은 걸로도 막 스케줄이 너무 빡센 게 왔다 이러면은 다 같이 헉헉 이렇게 막 보내고. 저렇게 헉 엥? 엥도 뭐 우리 지금 오늘 당장 단톡방만 봐도 있을걸요? 없네? 오케이 없네. 아, 그래. 스케줄표 방에 있으면은 엥헉 검색하면 많이 나올 거예요. 당장 오늘만 해도 이제 강태원도 했고. 봐봐요. 엥 검색하면은 오늘 강태원이 엥 하나 보냈고, 어제 강태원이 엥 하나 보냈고, 어제 연준이 형도 엥 뭐야 하나 보냈고 나도 엥 하나 보냈고 범규, 태연 야 태연이 엥왜 이렇게 많이 쓰냐? 맞아. 헉도 많이 쓰고. 이거 다 제가 유행시킨 겁니다. 수빈이랑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근데 저랑 친해지는 거 제가 너무 집돌이라서 그 어느 정도냐면은 지금 이렇게 친해진 친구도 저랑 이제 친해지고 싶다고 했는데 제가 이제 연락을 너무 안 보고 연락을 봐도 이제 나오라고 하면은 너무 안 나가려고 하니까 그냥 저희 숙소 앞까지 막 찾아와 갖고 전화 걸어서 나와 앞이야 이렇게 하더라고. 근데 그렇게 해준 친구랑 이제 너무 친해져 갖고 약간은 그런 정성과 사랑 이런 게 필요합니다. 사실 중학교 친구들은 제가 진짜 몇 년째 너무 꾸준히 만나고 있는 친구들이라 애랑은 당장 뭐 저번 달인가 이번 달만 해도 같이 여행도 갔었고 그러게요. 근데 진짜 왜 그렇게 친해졌을까? 난 궁금하긴 하다. 중학교 친구들이랑 어떻게 이렇게 뜻해진 거지? 이유가 뭘까? 잘 모르겠네, 나도. 야, 근데 다들 약간 뭔가 타이틀곡에 대한 스포도 많이 원하시니까 하나 말하자면은 백포멀 나왔잖아요. 다섯 명다 백포멀보다 타이틀곡이 더 힘들다고 해요. 퍼포먼스가 춤이 무대가 그러니까 다 이제 타이틀곡 이제 완곡을 한번 추고 나면은 못 일어나 있어요. 다 이제 주저앉아요. 근데 이게 보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막 빡센지 잘 모르겠다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딱 보는 사람들은 백포르모가 더 빡세 보이는데 라고 다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백포르모 하면 다 그래도 이렇게 서 있는데 숨 벅차하면서 와 타이틀하면 다 앉거든요. 힘들어갖고. 근데 뭐 보기에는 백포르모가 조금 더 이제 빡세 보이나 봐요. 근데 하는 저희는 이제 타이틀이 더 힘들다. 요 타이틀이 백포모랑은 컨셉이 아니 나 이거 말하면은 뭔가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괜히 말했다가 뭔가 모아들 막 괜히 막 실망시키거나 아니면 모아들 괜히 막 기대시키거나 할까봐 말을 잘 못하겠네. 내가 스펀드업시고 말한 걸로 모아들 막 너무 큰 기대를 하거나 아니면 실망을 하고 막 그럴까봐 잘 말을 못하겠어. 아, 넌 백포머가 더 힘들어? 아닐걸? 의상 입고 쳐보면은 다를걸? 너가 아직 풀 컨디션으로 그렇게 해본 적이 아직 없어서 그런 걸 거야. 맞아. 타이틀은 아직 라이브도 안 해봤고, 타이틀은 춤만 췄는데도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라이브도 같이 하고 의상까지 쫙 빼입고 하고 이러면은 사실 난 타이틀이 압승할 거라고 본다. 수빈이 뚱땅뚱땅 소리 난다고요? 아, 아니, 나 진짜 미칠 것 같아. 여기 밖에서 뭐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음악을 너무 크게 틀어놓는 거예요. 어제 새벽 내내 막큰 소리로 계속. 와, 나 진짜 내가 화가 진짜 없는 사람인데, 어제 잠자려고 하는데 소리가 너무 커갖고 막 화딱지가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만 그러겠지 이렇게 넘어왔는데 오늘도 들리는 거 보니까 나 지금 벌써 좀 무서움. 저 소리가 커지기 전에 빨리 잠들어 버려야 돼. 맞아. 여기가 좀 저층이거든요. 여기 좀 이렇게 되게 낮은 층으로 잡았는데 밖에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대화를 하잖아요. 바로 침대 옆에 누워서 대화하는 것 마냥 너무 잘 들리는 거예요, 대화가. 아, 뭐, 막, 누워 있는데, 뭐, 편의점 가자, 막, 이런 얘기도 들리고, 막. 미치겠어, 그냥. 아, 내 귀에 대고 속삭이는 것 같아, 밖에 사람들이. 아. 사람들 발성이 좋은가 봐. 그러게요. 너무 더운데? 저 에어컨 좀 켤게요. 왜 이렇게 더워?
11년생이랑 친구가 아니고요. 하나씩 있죠. 하나씩 있는데 못할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제가 계속 대답 안 하고 있긴 했었는데 연준이 형 생일 선물 많이 물어보셨고, 근데 이제 제가 다른 멤버들은 생일 선물을 안 줘요. 안 주는데 왜냐면은 제가 주지 말라고요. 제발 주지 말라고. 내 생일 때 주지 말라. 나도 안줄 거니까 우리 서로 주고받기 하지 말자. 저는 좀 생일 선물 선물 주는 게 너무 좀 귀찮거든요. 저는 솔직히 전제 친구들한테도 제발 내 생일 때 아무것도 하지 마라. 나도 그냥 안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편인데, 멤버들도 이래서 작년쯤부터 이제 서로 안 주고받기 시작했는데, 연준이 형은 제 생일마다 너무 이렇게 계속 주는 거예요, 뭐를.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받았는데 안 주겠어요. 아니 작년 생일을 날 줬으면 내가 어떻게 그냥 넘어가겠어요. 그래서 나도 이제 연준이 형 거를 연준이 형 것만 이제 좀 준비를 하게 됐는데, 일단 얘기는 하지 말아봐요, 여러분. 이제 그냥 듣고 그냥 조용히 묻고 넘어가고 나중에 연준이 형 얘기하면은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 이제 연준이 형한테 뭘 주면 좋을까 많이 고민했거든요. 사실 근데 그 형이 쓰는 향수도 이미 있고. 전 그 뭐라 하지? 그게 뭐라 하지? 그 향나는 그 뭐라 하지? 방에다 피워두는 거? 네. 사연이 왔습니다. 오, 와, 깜짝이야. 와, 나 이거 와. 아니 티셔츠에 비친 프린트가 나 이거 오늘 산 거거든. 나도 이거 내 옷인지 몰라갖고 봤는데 누가 쉿 하고 있는 거야. 귀신인 줄 알았네. 깜짝 놀랐어. 태연이 왔습니다. 근데 여기가 방이 좀 많이 좁아갖고 같이 앉아있을 그게 안 돼요. 아무튼 사실 연준이 형이 그때 생일 라이브 때 LP 판? LP 판 이제 요즘 수집한다 해갖고, 연준이 형이 좋아할 만한 걸 살까 아니면 내 취향인 걸 살까? 왜냐면 그 취향, 그 사람이랑 나랑은 취향이 좀 완전 정반대니까. 그래서 내가 줘봤자 그 형이 안 들을 것 같아서 이제 그형 쪽을 찾아볼까라고 했는데 그냥 제가 좋아하는 걸로 샀어요. 내가 좋아하는 곡도 한번 들어보라고. 그리고 좀 제가 힘들 때 너무 이제 무한 재생 반복을 했던 앨범이 하나 있어갖고, 그게 또 마침 LP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이미 주문을 해서 지금 숙소 앞에 와 있다고 문자가 왔고. 근데 지금 누가 가져갈까 너무 겁나. 나랑 똑같아. 그지? 너도 이미 주문 다 시켜놨지? 나 지금 한가득 있을걸 문 앞에. 나도 그, 나 심지어 나랑 형이랑 똑같았어. 나도 LP를 샀는데, 은준이 형이 좋아할 만한 걸 살까, 내가 좋아하는 걸 살까 하다가, 내가 좋아하는 걸 사는데, 그산 이유가, 나도 내가 힘들 때 들었던 앨범을 샀어. 생각하는 게 똑같네. 근데 너는 약간 연준이 형이랑 그래도 취향이 겹친다면 겹치긴 해. 같이 겹치는 부분들이 있지. 저는 연준이 형이랑 아예 정반대여 갖고, 사실 제가 고른 것도 연준이 형이 아마 들으면은
지루해할 수도 있어요. 저는 너무 좋게 들어왔고 연준이 형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서 그중에 또한 곡이 연준이 형이 꼭 들어봤으면 좋겠다 싶은 곡이 있었어갖고 주면서 한번 말을 해보려고요. 그것도 있고 이제 연준이 형도 사실 뭔가 다 갖고 있잖아요. 옷도 너무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고 향수도 이미 다 있고 신발도 다 있고 그래서 연준이 형이 없을 것 같은 뭔가 좀내 스타일의 아주 차분하고 아주 평범한 그런 옷을 하나 사놨습니다. 나는 그형옷 입는 거 보면은 문장을 완성해. 어떻게 사복으로 저런 걸 입지 싶다니까. 나는 뭐 진짜 어디 롤라풀로자 무대 올라가는 것 마냥 너무 휘황찬란한 것들을 입으니까 참뭐 사람은 참 다양하구나. 아, 난 저런 거 입으라 해도 못 입는데. 나든 연준이 형이든 좀 각자가 어울리는 게 있고 각자의 좀 이미지가 있는데 둘다좀 그걸 잘 알고 있으니까 좀 서로의 옷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긴 해요. 이제 범규가 내 과고 태연이랑 휴닝카이가 약간 연준이 형이랑 나의 중간 어느 지점 아닐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범규가 어쩌면 나보다 심할 정도로 요즘은 맞아, 맞아. 무채색에 그냥 진짜 지극히 무난한 것만 모든 입고, 색을 잃었어. 뭐 이제 약간 태연이랑 휴닝이는 좀 이렇게 좀 적정선에서 놀고 있고, 연준이 형은 약간 뭔가 어디론가 좀 가버렸고, 저는 좀 많이 이렇게 좀 다운돼 있는 쪽. 그러니까 연준이 형이랑 자꾸 바꿔 입어보라고 위버스 올라갈 때마다 글이 항상 보이는데 제가 절대 못본척 하거든요. 싫어. 나까지 보이게 하려고. 이렇게 돌리면은 나오긴 하는데 이거 이렇게 광이 나도 피부? 방금 씻었어. 씻고 나와서부터 보고 있었어. 잘못 본 적도 실제로 봐도 광이 나긴 하네. 짱만이 했지. 나 그래. 원래 한 30분 하고 끌라 했는데. 맞아, 근데 나도 형거 되게 오래 봤어. 봤어? 어때 내 라이브? 형 라이브?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되게 방향성이 좋은 것 같아. 왜냐면은 할 말을 나는 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 근데 그걸 풀어내는 방식이 되게 많은 사람이 배려하는 게 느껴져. 나도 오늘 얘기하면서 되게 조심스러웠어. 나도 그렇게 얘기할 때 항상 이런 많은 사고방지 예방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쿠션들을 이제 쿠션들을 내가 많이 이렇게 준비해놓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전달하는데, 근데 나는 그냥 뭔가 묻어두는 것보다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오히려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소통 방법이라 생각을 해서 그런구나. 보면서 딱그 타임 때 댓글 안 달았잖아. 난 그때 나간 줄 알았어. 얘다 보고 있었어. 저도 이런 얘기하는 거 이제 다 모아분들 너무 좋아하고 이제 더 가까워지고 싶고 더 이렇게 막 해줄 수 있는 거더 많이 해주고 싶고 이러니까 하는 말이지 사실 그런 마음 없으면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없어요. 다 이제 애정 담긴 소리입니다. 여러분들이 더잘 알잖아요. 제가 또 여러분 얼마나 또 좋아하고 다가가는지. 티라고요?
스피디랑 다시 하면 다르게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좀 친한 사람들한테 D인 것 같고 안 친한 사람들한테 F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조용 이거 조용 쉿쉿 아니 이거 아나 지금 보여줘. 그래도 아나 지금 아니 이거 왜 물음표가 뛰어나고 있냐고. 띵 엥? 컵나 지금 이거 안 보인다 까만색이라. 이거 왜 물음표 띄어놓고 있냐고. 아니 안 그래도 방금 댓글에 머리 위에 꼬다리 뭐냐고 물어보길래 이러고 있다가 쓱 올라갔단 말이야. 안 보이게 하려고 오늘 샀어요 이거. 민경? 오늘 산 거고 사실 여기 아직 빼지도 않았어요. 그렇네. 좋겠다. 오늘 전좀 늦게 끝나서. 어떤 게 늦게 끝나? 일이 일? 진짜 좀 쉽지 않았다니까요, 진짜. 오늘 거? 오늘 거. 나너다 봤어. 아, 그래요? 응. 어떻게 했는지 보여달라고 하고 봤어. 쉽지 않았어. 그래 보였어. 깜짝 놀랐어. CG인 줄 알았어 처음에. 나도 그걸 내가 하게 될줄 몰랐어. 그러니까 보면서 우와 얘 신기한 거 하고 왔네. 나는 데뷔 전에 저스틴 비버를 꿈꿨는데 회사가 자꾸 톰 크루즈를 시킨다니까. 최현우 마법사님에게 능가하는 신기하더라. 형은 내일 뭐 할지 기대된다. 내일 다 근데 쉽지 않았어. 오늘 앞에 몇분 하는 거 보니까. 맞아 다 약간 휴닝카에는 좀 쉬워 보였던데. 조금? 근데 휴닝이 오래 했어, 휴닝이. 아 그래 그게 제일 힘든 건데 그럼 연준이 형도 쉽진 않아 보였고 아 연준이 형도 좀 어려워 보이던데. 어려워. 그건 되게 쉽지 않아 보였어. 나는 연준이 형난 오히려 너거 하라고 하면 하는데 연준이 형거 하라고 하면 못했을 것 같아. 그랬을 수도 있어. 나도 내일 뭐 찍는지 이제 들었는데 쉽지 않을 것 같아. 아니, 그래도 좀 괜찮을 것 같아. 나는 그래도 다섯 중에서는 제일 쉬울 것 아, 그래? 그럼 다행이네. 신기한 거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기한 거 찍고 있어요. 네. 진짜 신기할걸요? 나도 궁금하다. 타이틀이 좋아, 백포모가 좋아. 근데 이거는 팀 내에서도 되게 갈리지 않나? 딱 반반 갈리는 것 같아, 맞지? 뭐가 더 좋냐? 맞지? 그래? 갈려? 넌 일단 백포모잖아. 그치? 근데 나는 그거는 알것 같아. 확실히 그냥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반박시 모아 말이 무조건 맞음. 나는 한국 모아들은 타이틀을 훨씬 좋아할 것 같아. 맞아. 타이틀이가 저도 제가 말했잖아요. 백포모가 제 취향은 아닌데 아무튼 굉장히 멋있고 좋은 곡이어서 이제 자신 있다라고 얘기했었는데 타이틀이 훨씬 이즈 리스닝이지. 이질 있으니 더그 취향에 걸리기도 쉬운 것 같고. 저는 솔직히 늘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좋은 거랑 또제 취향인 거랑은 이렇게 많이 다르잖아요. 제 취향이면 여러분이 좋아하기는 힘들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일부러 약간 저거 뭐야, 이런 태연아 오늘 추천곡 해줘 하면은 제가 일부러 제 취향에 살짝 이지 리스닝이 아닌 곡들을 주로 추천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게 그거예요. 약간 그런 하드 리스닝 라이팅을 시켜보는 거죠. 미리 적응해라. 근데 그렇게 될줄 알았거든요. 근데 다들 한 10초만 듣고 끄시더라고요. 각자
저의 취향이 있으니까. 좋더라. 아니 내가 듣기 단지 10초 만에 좋다. 맞아. 추천하면은 헉 명곡. 헉 너무 좋아. 아직 다 끝난 지 10초 됐는데. 아 근데 뭐 노래는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자기 잘해줘. 어떻게 알았어? 지금 다 보이죠? 제가 알기로는 이제 태연 형이랑 연준이 형은 백보물을 좋아하고 나머지 세 명은 타이틀을 더 좋아해요. 튜닝도? 휴닝이랑 나 얘기했어. 오. 이제 이것도 뭐 컴백하면 차차 나중에 좀 풀어갈 얘기가 좀 많은데 이번 앨범에 대해서. 그러면 또 수록곡 중에 좋아하는 곡이 또 하나 더 있잖아. 아 그지 제일 그지. 애정하는 그게. 이제 그것도 이제 범규, 휴닝, 수빈 세 명의 최애곡이 겹치거든요 이번 앨범에. 이제 한 수록곡에 이제 다 같이 최애곡이 세 명이 겹치는데. 근데 솔직히 그 곡을 처음에 이제 딱 가이드 왔을 때다 엥? 왜냐면 그게 그 음악적인 관점에서 키가 되게 어려워. 맞아. 그게 그러니까 그냥 음정도 되게 이상했고 가사도 약간 뭔가 엥? 약간 싶었던 곡이 하나 왔는데 그러니까 네 명은 다야 뭐냐 이러는데 전 진짜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 곡을. 근데 이제 그게 그때 딱 1점 왔었는데 이제 완곡으로 완성이 되면서 이제 모든 멤버들 5명 다 되게 좋아하게 됐고 나도 좋아. 특히 그러면서 이제 범규, 휴닝, 수빈은 이제 그 곡이 최애곡이 됐는데 그 곡은 이제 나중에 뭔가 트랙리스트가 공개되고 하면은 이제 또 얘기를 해줄게요. 아 근데 그 곡은 그 곡도 정말 개인적인 의견으로 한국마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아. 맞아. 나는 한국 정서 같아. 약간 그러니까 좀 가사가 어. 되게 한국 정서야. 저는 그게 그러니까 노래도 너무 좋은데 가사 보고 진짜 많이 빠졌거든요. 나도 와닿았어. 어떻게 이렇게 가사를 어떻게 이렇게 쓸? 아, 답답해. 그냥 나오면 꼭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게 이번 앨범에 대해서 정말 되게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아직 뭐 나온 게 없으니까 좀 답답하고 말을 못 하겠어. 그것도 그렇고 사실 이제 그 수록곡을 제외하면은 내두 번째 최애곡은 타이틀이 될것 같다. 근데 마냥 곡만으로만 봤을 때는 아닌데 이제 안무랑 같이 했을 그치, 때 여러 가지가 맞아. 저 타이틀 안무가 안무 이번에 너무 좋아하거든요. 설득력이 생겼어. 이번 타이틀 안무 너무 좋아하고 너무 재밌게 하고 있어서 이제 안무를 배우면서 이제 두 번째로 좋아하는 곡이 되었어요 타이틀곡이. 그리고 타이틀곡이 처음에는 듣고 이라는 이제 반응이 나올 수도 있는데 한 다여섯 번 듣다 보면 중독성이 저는 맞아. 진짜 세다고 느끼거든요. 근데 이거 실제로도 저희가 뭐 예능을 이것저것 좀 이제 촬영을 이미 했는데 미리 가서도 이제 딱한 번만 들어도 진짜 모든 스태프들이 어딜 가도 다 흥얼거리고 있어요. 인정? 맞아. 맞아. 다 흥얼거리고 있어요 그 노래를. 예전부터 들었던 사람 마냥. 제가 이상한 말 많이 할까 봐 일부러 스포 안 한다는데 옆에 멤버가 오니까 재밌지 막 마, 근데. 이렇게 막 터지네 막. 너무 과하게 할까 봐안 할라 했는데. 아, 저번 라이브 기록 깨는 거냐고요? 저번 라이브 4시간 했는데 어떻게 깨요? 한 2시간 처음에는 저는 자러 가야 돼요. 왜냐면 내일 저 되게 일찍 일어나야 돼서. 저희 다 네, 같이 저희 다들 기상이 빨라갖고 오늘은 그렇게 길게 못합니다. 이미 길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길게 하긴 했어. 나도 이렇게 길게 할 생각 없었는데 하다 보니까 길어지네. 항상 그래요, 근데. 제목 길이 어떠냐고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고. 우리 치고는 길진 않은데 다른 그룹 가면 짧진 않아요. 이러면 트랙리스트 나왔을 때 뭐가 타이틀곡인지 유추하느라. 트랙리스트 나올 때 타이틀 공개하지 않아요? 아, 그런가? 그래요? 그래요, 뭐. 우리는 고정으로 약간 이번 아직 트랙이 그치 항상 그치 타이틀이니까. 근데 그때 우리의 그 Thursday Child 앨범 나왔을 때도 다 그걸로 예상했잖아. 다
타이틀곡을 뭐 아. 그뭐 어느 뭐 창가에 데빌 바이 더 윈도우. 데빌 바이 더 윈도우 소년의 창가에서 발견한 뭐 악마고 약간 이런 거 봤을 때막 이게 타이틀인가 봐막 이랬잖아요 다들. 아직 뭔가 좀긴 제목의 타이틀곡에 애정이 있으신가 봐 다들. 나는 이번 앨범을 하면서 형이 이번 앨범을 좋아해서 되게 좋았어. 난 최애 앨범이야. 그게 지난 앨범을 돌이켜봤을 때 사실 난 지난 앨범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지난 앨범에 내 어려운데. 취향인 곡들이 좀 있었어. 난 돌멩이 같은 거 너무 좋아하니까. 근데 이제 그게 우리도 너무 많이 듣고 이제 그 이야기를 알고 이러다 그지. 보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좋아지는 루트를 밟은 거는 사실 딱그 데모 들었을 때 이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몇명 보였단 말이지. 그지. 왜냐면 어쨌든 내가 설득되지 않는 노래를 갖고 사람들을 설득시킨다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니까. 근데 이번 앨범 뭔가 형이 되게 자신감을 갖고 설득을 시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행이었어. 제가 지났으니까 얘기하면 약간 지난 앨범 두세 개 정도는 제 취향이랑 많이 벗어났던 앨범이었어 갖고 좀 약간 앨범 제작 기간이 되게 힘들었는데 이번 앨범은 정말 애정을 갖고 있어요. 좋아하는 앨범입니다. 사실 뭔가 전 항상 그러니까 저희가 장르를 너무 다양하게 하잖아요. 저희 투바투라는 그룹이. 그래서 어쨌든 앨범에 항상 한개 정도씩은 이제 불호의 곡이 있었어요. 뭐 약간 정말 예를 안 들게요. 예를 들면 너무 그 곡한테 그 미안하잖아. 곡을 너무 뭔가 차별하는 것 같으니까 한 개씩은 무조건 항상 있거든 매 앨범마다. 제 이번 앨범에서는 한 곡도 빠짐없이 다 좋아해요. 그게 그 앨범 제작 과정과 나중에 그 곡을 소화하는 시간이 됐을 때 되게 와닿는 게 다르거든요. 사실 자기 취향이면 진짜 그 곡으로 어쨌든 다른 사람들 설득시켜야 되는데 내가 이 곡에 애정을 가져야 되는데 내 취향이 아닌데 이거 좋아하라고 하면은 그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닌데. 이게 여러분들도 딱 앨범 나왔을 때한번 듣고 엥? 이러고 이제 넘기는 곡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번에 있을 수 있는데 저도 처음에 좀 한두 곡 정도는 처음에 딱 듣고 아 이거 불러야 돼? 약간 이런 곡이 있었는데 그것도 연습하면서 한 다여섯 번 듣는 순간부터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모든 곡들이 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약간 아 이건 내 그게 아니다 싶더라도 몇번 듣다 보면 애정할 수 있는 곡들도 많을 거고 이런 또 더군다나 정규인데다가 이번에도 진짜 장르가 거의 모든 곡이 다르다 할 정도로 엄청 다양한 장르거든요 그래서 분명 여러분들이 하나쯤은 이제 굉장히 만족할 만한 곡을 건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럴진 모르겠는데. 나 나중에 라이브 한번 해야겠다. 이제는 여기서 못하고 돌아가서 해야겠네. 그러니까. 아, 이게 내가 댓글을 남기면은 알림이 가는구나. 그래? 나 이거 쓰 알림 꺼놔서 몰랐어. 난 멤버들 것만 알림이 오는데 알림이 오는구나. 멤버들이 한번 댓글을 달면은 몇십 개씩 달고 가더라고요. 그래도 알림 꺼놨어요. 나도 그러긴 하는데 다들 한번 하셔도 진짜 다 너무 많이 달고 가길래. 숙소 라이브 언제 해주냐고요? 근데 제가 막 여행 브이로그도 찍고 이러지만 숙소는 한 번도 공개를 안 했잖아요.
왜냐면은 제 방은 보여주고 싶지 않거든요. 저의 이제 취미 생활들이 이제 난 뭐랄까 가봤지, 그럼. 그지 이제 멤버들은 다 알지만 그니까 뭐 이제 뭐 좋아하는 캐릭터 인형 뭐 이런 게 되게 많아져갖고 아예 그냥 그런 걸 샀거든요. 케이지를 샀거든요. 그냥 케이지라나 전시대 이런 걸 아예 사서 아예 쿨하게 말하면 이제 피규어 같은 거 많이 샀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다 이렇게 여기저기 많이 이제 딱 세워놔갖고 딱 결심했죠. 오케이, 내 방은 아무도 들이지 않겠다. 그냥 요즘 제 취미예요. 그냥 뭔가 그거 뭐라 하지? 캔들? 캔들도 그렇고 약간 제가 좋아하는 것들로 제 방을 좀 채워나가는 게 요즘 제 취미예요. 그냥 뭐 좋아하는 캐릭터, 뭐 인형, 피규어, 뭐 로봇. 요즘 최근에는 또막 캔들 모으는 것도 취미 생겼고 이러면서 이것저것 모으면서 방을 꾸며 나가고 있는데 언젠가 보여줄게요. 내 방도 너네로 가득 차 있어. 와우. 맞아. 근데 영성 팬스 할 때도 가끔 보면 진짜 방이 다 저희로 꾸며져 있는 모아분들 많거든요. 그런 거 보면 어디 둘러봐도 저희가 있을 맞아. 테니까. 막 내가 서 있어. 맞아, 맞아, 맞아. 되게 많아. 키 크는 법이요? 너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났어? 아니, 난 아직도 굉장히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나랑 휴카랑, 뭐 휴카 원래 나도 조금 했지. 그지? 근데 휴카는 딱그 시기쯤에 잘 잤잖아. 그지? 뭐 장소를 논하고 잘 잤잖아. 나도 그때 그럴까 그랬다는 생각이 들어. 휴카는 유전자가 좀 다르긴 해. 걔네는 그치, 그냥 그치. 삼남매가 다 크니까. 그치. 아버님이 190인데. 맞아. 그냥 원래 좀 커지래긴 했어. 아, 근데 저는 이 정도면 최선을 다했어요. 우리 집 맞아. 유전자에서. 커, 너. 아, 그리고 진짜 실제로 조금씩 크더라고요. 아직까지 계속 크더라고요. 제가 매년 건강검진을 봤는데, 커요. 원래 남자는 군대 가서도 큰 데다나. 오케이, 나 10년까지 크는 거지. 넌 아직 나 이제 많이 한 8년 남았다. 정도 더 크는 거지, 나. 내키152 방할. 깜찍한 키지. 근데 키는 진짜 늦게도 많이 크더라고요. 응, 진짜 늦게도 많이 크고. 맞아요. 제 친구도 진짜 요만했는데 진짜 성인 돼서 만났더니 갑자기 요만해진 애들도 많고
고등학생 막 성인 돼서도 계속 다 크고. 키 작아도 비율 좋은 사람들도 너무 많고. 맞아요, 맞아요. 사실 키는 썩막 중요하지 않고 이제 비율이 비율이. 그게 제일 사실 먼저 들어오잖아요. 진짜 막 2미터로 큰거 아니면은 그게 진짜 제일 먼저 들어와요. 고양이 하트가 뭔데요? 셀카요? 이미 찍어버렸는데 여기 노랑 조명이 왔고 진짜 그좀 헐크처럼 나와요. 고양이한테 불러요. 뭔데요? 그래 형 이것도 올려라. 이거 보내줬는데 뭐? 저기 의전팀이 이거 보내줬어. 아, VM에서 찍은 거? 세 장 있는데 보내드려. 그때 그 앞머리 체크한다고 했었잖아요. 그 핸드폰 들고 있던 거. 앞머리 체크하는데 태연이가 이렇게 제 스크린으로 슥 들어와갖고 같이 찍은 셀카가 있거든요. 그것도 이따 올려줄게요. 이렇게 고개 내렸다가 딱 들면은 조명이 좀 낮더라고. 똑같네. 똑같은데? 그러게. 아까 안 그랬는데 두 명이 돼서 그런가? 이제 밖에 너무 시끄럽더라. 아, 내 말이. 여기 그래서 귀막이랑 안대를 줬어. 맞아, 여기 있어. 아래 있어. 이걸 왜 줬나 했어, 맨 처음에. 나 진짜 어제 진짜 정신 나가는 줄 알았어, 진짜로. 그래서 어제 진짜 옆에다가 귀 바로 옆에다가 발라드 하나 틀어놓고 자고. 근데 또 옆방은 잘안 들린다. 맞아, 방끼리의 방음은 괜찮은데 이 밖에 밖이 방음이 안 되는 맞아. 것 같아. 언제까지 라이브 할 거야? 라고 마침 또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에 물어봐 주셨는데 한 2, 1, 2분 있다가 정리하도록 할게요. 제가 솔직히 좀 피곤해요, 지금. 졸려. 나 오늘 너무 일찍 일어났어. 아, 음악 소리 점점 커지네. 아, 나 벌써 스트레스 받아. 저거 내방 바로 위치다. 내 방에서 보여. 뭐 하는 거야, 밖에? 파티. 파티? 아니, 지금 12시가 넘었는데, 아니, 어제 새벽 1시, 2시까지 저러고 있더라고요. 더 늦게까지 있겠어. 아, 난 2시쯤 간신히 잠들었어. 와, 소리가 점점 커지네. 연마하면 안 되지만 나가서 다들 엉덩이 한 대씩 걷어 차주고 싶네요. 이거는 매너가 아니지. 차 소리도 엄청 크고. 아니, 뭘로 트는 거야? 스피커 진짜 가서 부숴버리고 싶네. 보여? 뭐야? 넌 봤어? 내가 본게 그거 맞을걸?
그래요, 그래요. 내 방이 여기서 멀더라고. 맞아, 우리끼리 좀 많이 떨어져 있어. 멤버들 다 한참 쳐졌어. 흩어져 있어. 가라. 오케이. 이거 조금 많이 샀네? 어떤, 맞아. 근데 모자, 그, 좀 선물로 샀어. 내가 입으려고 산건 아니고. 모자를 몇 개를 샀나? 이거 색깔별로 다산 거야? 맞아, 맞아. 모자 색깔별로 사왔어. 그래, 갈게. 바이. 내일 봐. 아잉. 이제 그 제가 그 말했던 에버랜드랑 이제 같이 남산 타워 가고 막 한강 가고 이러면서 놀았던 친구들 한 5명 정도가 있는데 그 친구들 중에 한 명이 이제 최근에 태국 여행을 다 다녀오면서 태국에서 막 바리바리 뭘 사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만난 날에 저희한테 막야나 선물 샀다 이러면서 막 나눠주길래 마음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 여행 가서 이제 우리 만날 때 주려고 이렇게 한 명씩 선물 사준 게 너무 마음이 예뻐갖고 나도 해외 가면은 사줘야겠다 했는데 오늘 잠깐 쇼핑 나간 길에 갑자기 생각이 나서 친구들 모자를 이렇게 다 똑같은 디자인에 색깔만 다른 걸로 많이 사놨어요. 딱 5명 맞춰갖고 5개 샀어요. 그래서 이제 만나면은 나눠주려고. 그래서 이제 같이 있는 이제 의전팀이 아 수빈 씨 죽으면 좀 디자인 좀 다른 걸로 주지 다 똑같은 디자인 주면은 겹쳐서 안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약간 좀 귀여울 것 같은 거예요. 무슨 파워레인저 마냥 다 똑같은 디자인인데 색깔만 다른 이제 이런 모자 다 같이 논아 가져가지고 이제 쓰고 있으면은 귀엽지 않을까. 방음이 안 되나 보네, 그죠? 소리가 점점 커진다. 근데 이왕 할 거면은 저렇게 파티를 할 거면은 나도 좀 같이 신나게 좀 노래를 좀 다양하게 좀 신나는 것좀 좋은 것좀 썼으면 좋겠는데 이 똑같은 곡한 곡을 한곡 재생 무한 반복을 하니까 아 이게 막 신경질을 막 건드리는 거예요. 아 이게 좀 이렇게 나도 좀 이렇게 재밌는 막 진짜 이렇게 막 케이팝 메들리 틀어놔 이러면 나도 그냥 오 이러면서 이제 나도 이제 리듬 타고 있겠는데 아니 똑같은 곡만 계속 틀어놓으니까 이게 아 아무튼 캡처 타임 하고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할 거야? 일단 수빈 피스 하고. 토끼 수염이 아까 수빈 피스입니다. 그게 딱 토끼 수염 한 건데. 시끄러운 포즈요? 나 진짜 진심 담기네 막. 모아 피스가 뭔데요? 마지막으로 코 띵동 하고 띵동. 빠이 가겠습니다. 저는 벌써 2시간 12분이나 했어요, 여러분.
원래 사실 오늘 진짜 일찍 일어나고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한 30분 하고 꺼야지 했는데 뭔가 나만 그랬나? 오늘 좀 재밌었음. 오늘 좀 하면서 좀 재밌어갖고 좀 오래 하게 됐는데 이제 좀 슬슬 피곤해갖고 저는 씻고 자러 가보겠습니다. 바이 수빈, 굿나잇, 베이비 레스트 웰. 바이 수빈, 윌 러브 유 소 머치. 미 투. 고생했어. 잘 자, 수빈, 내 꿈꿔. 잘 자. 나도 재밌었어. 오래 해줘서 고마워. 사랑해. 나도. 잘 쉬어. 잘 자. 사랑해. 잘 자. 바이 수비 부비? 수비 부비? 뭐예요, 이거? 귀엽다. 수비 부비. You look so handsome today. My gosh. Thank you, Subin. Thank you. 저는 진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들 잘 자고 또 이제 낮은 부하들은 잘 살고 안녕. 오늘도 좋은 하루 그리고 내일도 좋은 하루.